여러분의 고민을 책과 영화로 해결해 드립니다. 지적 카운셀링 프로 해결로 북신해. 네. 자,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해 있을까요? 네. 핑크빛 앙고라님께서 이제 고민 남겨주셨어요.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를 이제 치료하면서요. 이렇게 표현은 이제 꾸역꾸역 일하다가 결국 번아웃이 오고 조울증까지 앓게 되셨다고. 작년 8월부터요 좀 일을 쉬고 계시다고 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통장 잔고도 이렇게 비어 있고, 그래서 서울 월세살이를 정리하고 잠시 이제 본가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눈치도 좀 보이고 또 치료를 좀 하고 계시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막막하기만 하시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그 고민을 남겨주신 핑크빛 앙고라님이 저희와 또 채팅창에 네. 나와 계시거든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핑크빛 앙고라님만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네.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한국 영화고요. 네. 꽃피는 봄이 오면 이라는 이제 작품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현우라는 이제 캐릭터거든요. 관현악단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연주에 대한 그 꿈은 있는데 일거리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극중 이제 현우는 아,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나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있는 이제 고향으로 가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이놈아,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글 잘 쓴다고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어. 시인이나 소설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는 이제 꿈을 놓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넌 지금이 그냥 처음이야. 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걸 놓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관현악단 연주에 좀 끈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강원도 시골 마을에 임시 네. 그 선생님, 음악 선생님으로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평강촌이었죠? 맞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연주에 대한 열의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현우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열의를 또 내가 잃게 됐구나 라고 또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알게 되는 그 탕광촌에 약국에 인물이 있어요. 예, 장신영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 현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곳은 다른 데보다 겨울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듣고 이제 장신영 배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보단 많이 길죠? 그래서 봄도 제일 늦고, 그런데 봄이 오긴 와요 라고 얘기를 해요. 봄이 오긴 와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지, 뭐 계절도 그렇지만 심적인 부분, 내가 힘든 부분도 추운 겨울이지만 언젠가는 결국에는 봄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어느 정도 나도 지금 힘들었던 부분들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말로 영화는요 봄이 오고, 그리고 봄에 나무에 이제 피어나는 그런 꽃들을 최민식 배우가 보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네. 예. 뭐냐면 아마 핑크빛 앙고라님께도 지금은 이제 추운 겨울의 상황일 수 있을 텐데요. 항상 지금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신 것 자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시는 걸로 그럼요. 보이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또다시 맞이하는 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원래 꽃피는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추운 법이고요. 네. 또 에밀 시오랑이라는 작가가 한 이야기입니다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든 전환의 순간 가장 직전에 우리가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가장 그 밑에 구덩이가 깊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허나운 평론가님께서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 설평화님이 준비한 책, 그럼 어떤 작품일까요? 예, 저는 이 책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이 정혜신 박사는
정신의학을 전공한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또 거리의 치유자라는 또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혜신 박사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내 감정이 옳은가? 그럴 때 나는 뭘 따라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해서요. 정혜신 박사는 감정이 항상 옳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위치한 곳은 내 감정, 내 느낌이기 때문에 내 안녕의 판단은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혜신 박사가 하는 이 말, 그러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 그리고 계속 고쳐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의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야. 이걸 먼저 전제하실 필요가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조울증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정혜신 박사 말을 해요. 우울증이란 진단명은 나의 개별성을 뭉갠다. 우울증 환자라는 획일적 존재로 간주되고 모두가 비슷비슷한 항우울제 처방을 받게 된다. 라고 말이죠. 실제 그런 치료를 아마 받고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건 다 약물의 문제처럼 치환이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데는 약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충조평판, 그러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핑크빛 안고라님께서 그런 충족평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선 찾아보시길 좀 권하고 싶고요. 근데 또 그런 충족평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은 야 이거 좀 이렇게 해보지 그랬어, 그건 네가 나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으란 말이죠. 그러면요, 일기를 써보시죠. 그 일기를 쓰면서 내 자신이 그런 충족평판을 하지 않은 또 다른 나로서 그런 심리적 CPR을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의 상태, 에너지 없음은요,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핑크빛 안고라님의 발판을 지금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번아웃이 왔다는 건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는 또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연료가 소진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있는 시간이 다시 연료를 좀 채우는 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어려우시겠지만 이 책과 영화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되셨는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꽃피는 봄이 오면 영화를 선택하셨네요. 허남 평론가님의 표정이 좀 밝아지셨네요. 아, 네. 봄이 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진짜 꽃피는 봄이 오는 시기를 맞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책과 영화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프로 해결러 북신의 오늘은 허남 평론가님이 승리했다. 3승을 하셨으면 축하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